철도와 도로 같은 SOC 분야 내년 예산이 대폭 깎일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농업 예산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고 핵심 예산마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엽 기자입니다. 기재부가 농식품부에 배정한 내년도 지출 한도는 12조 8천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7천억 원 이상 줄여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확대하려던 직불제 사업에 당장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헥타르당 80만 원인 고정 직불금을 90만 원으로 10만 원 올리기로 하고 765억 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농농업 직불금을 헥타르당 100만 원까지 인상해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80만 원으로 고정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상당한 영농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다. 밭농업 직불제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행 밭에서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밭으로 대상 농지를 확대하고 대상 작물도 채소류 전체로 넓히려던 농식품부의 구상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겨울철 논에 식량이나 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밭 직불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사업은 헥타르당 20만 원, 절반만 반영돼 반쪽짜리 사업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농촌 복지사업 예산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농가에 이동통신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과 농촌 지역 독거노인에게 식품 구입권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농업 예산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농업계 전반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